네, 안녕하세요. 본부트 조저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리서치하는 과정에서 좀 눈에 띄는 뉴스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보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제목이냐면 현대제철 직원 보안 테스트 피싱 논란 미끼는 정유사로 이직하는 거다.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이 현대제철 쪽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저희는 이제 임직원 보안 의식 강화라고 해서 피싱 매일 모의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에 이제 SK 이노베이션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이제 흥미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직을 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클릭을 하면 이제 링크드인이라고 하는 피싱 사이트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제 중요한 정보들, 개인 정보들을 입력을 하냐, 하지 않냐. 그게 우리가 이제 회사 관련된 그런 이메일이나 그런 것들 정보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이제 9천만 원 정도, 이제 평균 연봉이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연봉들을 이제 받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큽니다.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문 내용 보면 한또 올라가지고 한 1억 7천 정도라고 되는데, 요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은 보통 관심들을 좀 가질 수밖에 없죠. 예, 딱 보더라도 연봉이 지금 현재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한 1.8배 정도? 그 정도 되는 건데, 요 내용들을 딱 보시면서, 많이 받는데 연봉?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관심은 좀 가진다? 라고 해서 이제 링크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를 입력하려고 하면은, 나는 분명히 이제 링크든 쪽에서 회사 메일과 관련된 거 가입한 적이 없는데, 이게 왜 회사 메일로 왔지? 라고 이제 퀘스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 쪽에서 이제 요것을 이야기했던 분이, 이것이 좀 수상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공유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보안 테스팅이라고 하는 것들은 매년 한 1회에서 2회 정도 하는 것이 이제 정상입니다. 모든 이제 기업 쪽에서 얼만큼 이제 대기업 쪽이죠. 대기업 쪽이나 이제 금융권들, 공공기관 그런 쪽에서는 하나 이제 보안 활동 중에 하나로 굉장히 중요한 예, 파트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모이킹 컨설턴트가 이제 대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보안관제 인원들이 이제 솔루션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대신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이렇게 직접 정보보안팀 쪽에서 이제 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주제를 선택을 할때 이게 너무 민감하잖아요. 말 그대로 이게 그냥 개인정보만 입력해 가지고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직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그걸 입력했고 그걸 또 이제 입력을 해서 나중에 이제 통계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누가 입력을 했는가, 그러면 그 입력했던 사람들 얼마나 이제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개인정보 입력한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안한데, 거기까지 또 이게 이직과 네가 이직을 지금 혹시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찍혀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됐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요것은 저는 이제 주제가 좀 많이 민감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여러분들은 생각은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과 같이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이제 피싱 메일과 관련된 이제 훈련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모이킹 컨설턴트로 가더라도 이것들을 지원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지원을 했고요. 근데 그냥 보통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는 그런 피싱 메일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이 개발자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자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항상 이제 좋은 말은 안 와요. 하는 이제 보안팀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적처럼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제 보안팀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IT 지원팀으로서 모든 임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들이 유출되는 부분들, 아니면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공격 형태들을 보안을 하기 위해서 만든 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이제 개인 PC에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솔루션도 설치가 되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뭔가가 뭐내 업무들을 조금 이제 뭐 방해되는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뭔가 캠페인처럼 뭐 진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정보보안팀 입장에서는 요것을 해야만이 또 나중에 이제 ISMS 인증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이제 팀으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이제 보안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과 측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다른 임직원분들 형태에서 봤을 때는 자꾸 이제 업무를 방해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정보를 입력을 해서 계속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팀 내에서 누가 개인정보를 입력을 했다, 이 통계들이 이제
팀장님이나 아니면 부서장님한테 이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죠. 개인적으로 아 내가 뭔가 페널티가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또 페널티를 적용하는 사례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정보보안 팀할 때도 실제 이제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이제 뭐 그렇게 크게 주지는 않은데 또 다른 이제 보안 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웹피싱 메일 같은 경우나 아니면 특히 이제 스미싱 같은 형태들도 있어요. 웹피싱 메일 같은 경우는 보통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유도하는 그런 피싱 메일들을 많이 보냅니다. 근데 이제 주제가 어떤 것들을 이제 보내냐면은 보통 이제 스타벅스 같은 거 이제 쿠폰 요게 정말 잘 먹혀요. 생각보다. 그래서 스타벅스 쿠폰을 조금 비싼 것도 요즘은 이제 워낙 일반적이어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진행했을 때는 이제 스타벅스 쿠폰 같은 거나 이제 무료 쿠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좀 이렇게 하면은 개인정보를 좀 입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율적으로 많은 것을 입력했던 분들은 뭐냐면 이제 제주도 여행을 정말 많이 입력을 해요. 제주도 여행 같은 건 비율이 뭐한 30%에서 40%까지 입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한참 이제 골프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도 골프 패키지 뭐 이런 것들 하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전화번호들,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개인 정보들 뭐 입력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입력하냐 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들로 좀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요 같은 거는 이제 개인 정보들만 이제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아 이게 피싱 메일이구나 나중에 이제 확인하면은 우선은 이제 피싱 메일 내 개인 정보는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또 안도감도 이제 들겠죠. 하지만 옆에 요 경우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다른 보안 활동 메일들하고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것이고 스미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악성 코드를 감염시키는 여부들을 좀 많이 합니다. 여기 같은 것도 이제 웹 피싱 메일뿐만 아니고 여기 이제 첨부 파일이나 그런 데다가 EX 파일들이 포함을 돼서 악성 코드 감염 여부, 뭐 랜섬웨어가 한참 많이 배포가 될 때는 이제 악성 코드 같은 것들을 이제 클릭하면 많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테스트를 많이 했었고요. 스미싱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개인정보 입력하는 것도 이제 악성 코드를 또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이킹이나 그런 것들을 할때 만약 고객사 지원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때 좀 악성 코드들을 나름대로 좀 신경을 써서 제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백신이나 그런 데도 또 탐지가 안 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미리 좀 테스트도 하고 많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도를 또 시키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심플하게 좀 만들어가지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최근에는 이제 이런 피싱메일 모의 훈련이라고 하는 이 솔루션들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뭐 몇천 명 아니면 몇만 명 대상으로 이렇게 보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것은 항상 이제 뭐 욕이 많이 돌아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답변으로 굉장히 욕이 섞인 그런 경우들도 많이 답장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하나의 보안 활동 중에 이제 한 거라고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것들 보안 활동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런데 PC 같은 것들 이게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이제 퇴근을 하잖아요. 근데 퇴근하면서 기본적으로도 지켜야 할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이제 지켜야 할 그런 보안 활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PC 전원이죠. 이게 PC 전원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끄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누군가가 이 사무실에 물리적으로 이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식원 장치나 뭐 여러 가지들이 있다고 하고 앞에 이제 출입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제 통과하고 이제 들어왔을 때 이제 PC가 이제 켜져 있으면은 정보들이 유출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만약 이 PC가 혹시나 악성 코드가 감염된 상태인다면은 우리가 이제 범죄자들이 보통 퇴근을 하고 난 뒤에 그 PC들을 많이 제어를 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PC들을 이렇게 쓰고 있는 동안에는 제어를 하면은 뭐 이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PC들을 이제 어플을 하고 가라 이렇게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 물이 있잖아요. 프린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하고 난 뒤에 이제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경우들도 있죠. 예, 책상 위에다가 그냥 방치라는 거죠. 중요한 정보들, 대외비 정보들이죠. 그래서 대외비 프린트 물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것들 형태들을 이제 방치해놓냐, 방치하지 않았냐, 뭐 이런 것들 형태들. 그 다음에 이제 외장하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일반적으로 쓰지 못하게
원칙적으로 이제 맞고는 있는데, 이제 업무상 또 쓰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외장하드가 이게 허용된 외장하드 같은 경우도 이제 위에다가 이제 방치를 하고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물함 같은 거, 팀원들이 이제 항상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사물함 같은 경우에도 식원 장치들을 이제 안그 잠그지 않고 그냥 이렇게 퇴근하거나 아니면 그냥 매일 방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매일매일 돌지는 않고 뭐 반기에 한번 정도 아니면 이제 분기에 한번 정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게 쭉 사무실들을 이제 한 번씩 확인하는 거죠. 이게 저녁에 하는 거죠. 저녁에 퇴근하고 난 뒤에 한 8시 정도부터 뭐 10시까지 해가지고 쭉 이제 돌아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부서에서 누가 이런 것들을 하고 지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난 뒤에 요거하고 이제 합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했던 것들도 만약 요것도 지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이제 2개 이상 걸렸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이제 페널티가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하나의 이제 약속인 것이 하나의 정책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지키지 않으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뭐 걸렸을 때는 뭐 개인정보 강의들을 뭐 1시간 정도 이상 더 듣게 만든다거나 뭐 이렇게 뭐 작은 그런 페널틱들을 조금 이제 주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도 갔는데 또 걸렸어. 그리고 반복적으로 더 많은 것들이 이제 다음 분기에도 걸렸어. 그러면 이제 그 횟수에 따라서 정말로 이제 감봉까지. 근데 그때는 이제 감봉이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징계까지 갈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징급까지도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징급도 이제 제한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얼만큼 이제 그것들을 이제 강하게 하냐, 보안강을 하냐,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정해주면 되는 것인데, 뭐 거기까지 간다면은 사용자들은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굉장히 이제 요거에 대해서 매일 오고 보면 할 때마다 또이 새끼들 또 보냈네. 그 다음에 왜또 사무실 왜 뒤졌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런 활동들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좋아져요. 좋아지긴 좋아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보안팀들을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다,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실무 보안 담당자가 되시면은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 PC매니 훈련에 대해서도 많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향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